90% 이상 이렇게 키워져요라고 하는 거는 이게 막 제가 조작한 것이 아니라 실태를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머리에 제가 계속 보니까 조금 저도 힘들어요. 보는 것만 해도 힘들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 시책이 돼야 되는데 아직 조금 좀 부족하죠. 생명에 대해서 존중하는, 생명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불교에서 좀 더 힘을 써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하고 또 행동하는 것들은 일치해야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막 찾아서 먹고 하는데 하기는 좀 어려워서, 나중에 이제 이거 이제 마무리를 좀 짓고, 왜 우리가 유수의 많은 과학자들과 또 교수들과 또 환경단체 사람들이 이 불교의 생태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고, 그것이 왜 요새 각광을 더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생명미를 잠시 말씀드릴 텐데, 제가 이거 이제 보여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되게 좋아하셨나 봐요. 돼지고기를. 아, 나 돼지고기 다음부터 못 먹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여러분 혹시 2011년도에 구제역 기억나세요? 좀 오래되긴 했어요. 기억나세요? 그때에 이렇게 공무원들이나 군인들이 이렇게 차출돼서 간 거잖아요. 전문가들이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갑자기 구제역이 났기 때문에 뭐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낸 것도 아니에요. 그냥 구덩이를 포크레인으로 파고 거기다가 묻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겨울이어서 깊이 묻지 못하니까 나중에 사체가 드러나고 그 주변에 핏물이 흐르고, 그것도 사실 논의 보기 끔찍한데, 거기에 일했었던 공무원 3분의 1 이상이 정신적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거기서 있었던 사람들 중에 극단적으로 자살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생명 존중이라는 것이 저기 보이는 돼지, 닭, 소고기 이게 아니고 우리 주변 누가 군인인지 모르잖아요. 저도 수업하다 보니까 수업하시는 분 남편이 그 일을 하셨대요. 1년 동안 밥을 못 먹었죠. 사람이 멍해 있었대요. 그분은 오린가를 살처분하셨는데 물렁물렁하고 따뜻한 게 닿는데요. 그걸 막 밟고 다니는데 그걸 몇 달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 1년을 못 벗어났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비단 뭐 고기를 먹지 말라, 이건 사실 국소적인 부분이에요. 네. 그러면 또 이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 오셨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다시 한번 조금 맥락을 정리해 본다면, 우리가 부처님 당시 때는 당연히 공양간이 있지 않았고 탁발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파된 시기하고 문화권에 따라서 남방불교, 북방불교, 금강승 불교로 나뉘는데, 남방불교는 부처님 제세시와 같기 때문에 탁발을 하죠. 그러면 그분들은 고기를 주면 고기를 안 먹을까요? 당연히. 그때는 살생을 한다라고 하는 목적은 내가 먹기 위해 살생하는 것이 금해져 있는 거지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고기를 먹지 말라는 불살생 목적 이전에 모든 것에서 고통에서 중생들을 건진다라고 하는 깨달음의 대의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먹는 것이 풍족하지도 않았고 그냥 걸식, 주는 대로 받아 먹는다의 포인트예요. 음식에 집착하지 않고 주는 대로 받아 먹기 때문에 당연히 고기를 드실 수도 있고, 그럼 공양간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상자불교나 동남아시아 탁발 문화에서는 특별하게 이것이 사찰 음식이라고 할 만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에서 공양을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지시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북방불교로 넘어오면서 추운 지방에 넘어오니까 탁발을 할 수가 없고 맨발로 걸을 수가 없고 정착을 해서 경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음식을 겨우내 먹을 것을 또 절여두고 발효 음식이 발달했고 해서
사찰 음식이 발달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대만처럼. 그래서 사찰 음식이 발달했습니다. 이 나라는요. 지금 얘기할 요거를 좀 크게 볼까요? 이 금강성 불교 같은 경우에는 8세기경에 혹시 인도에 사찰 순례 가보신 적 있어요? 성지 순례. 아, 가보셨어요? 아, 불교대학 때? 여기서도 가시나요? 그래요?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불교대학 하면 그렇게 여행 가시는 거예요? 원래? 아, 저희는 강원 때 4년 동안 공부하고 마지막 가거든요. 인도에. 근데 여러분들은 불교대학을 1년 하시나요? 아, 1년이 없어요. 그냥 매년 다니시. 아, 더 함축적으로 더 공부를 하셨는군요. 아이고. 어쨌든 거기 가시면 우리 꼭 들리는데 나란다 불교대학. 그 터만 있잖아요. 그렇죠? 나란다. 거기에 8세기에 날란다 학장님하고 파드마 삼바바라고 하는 이 밀교의 대표적인 분하고 같이 티베트 쪽하고 네팔 쪽 그리고 몽골도 금강성 불교예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금강성 불교를 전파했어요. 말씀드렸처럼 부탄은 누가 세웠냐면 스님이 세운 나라예요. 가보셨죠?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국교가 변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유교가 됐다가 불교가 됐다가 변하잖아요. 여기는 스님이 개국하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금강승 불교가 끝까지 전승된 곳이라고 해요. 여기는 육식을 금지합니다. 밀라레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쇠기풀을 먹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신체는 허용해요. 왜냐하면 부탄은 좀 춥잖아요. 열을 내주기도 해야 하기 때문에 치즈라든지 버터 같은 거는 드시고 오신체는 허용합니다. 그런데 대만은 우유는 안 먹어요. 우리나라도 우유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여러분 혹시 치즈 드세요? 네. 사찰에서 치즈 드세요? 강원에서는 매번 나옵니다. 치즈가. 뼈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나중에 제가 채식 말씀드릴 때 치즈는 뼈 건강에 좋지 않아요. 네, 그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실례로 우리나라보다 덴마크가 나든지 낙농 국가에서는 당연히 우유를 섭취를 많이 하겠죠. 유제품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은 치즈가 많이 있잖아요. 그 나라에서는 프랑스라든지 이렇게. 그 나라가 우유 섭취도 우리보다 훨씬 많고 골다공증도 훨씬 높아요. 우유를 많이 먹는데도 그래요. 저희 노스님은 어렸을 때 출가하셔가지고 그때는 진짜 짠지 하나로 밥 드셨대요. 어렸을 땐 그때는 솔직히 이제 못 살아서 출가하신 분들도 입 덜라고 출가하신 분들도 계셨다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짠지 하나로 밥 먹고 뭐 김치 하나로 밥 먹어서 그랬는지 그냥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뼈가 안에가 다 비었대요. 그래서 넘어지시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저희 노스님은 그래서 항상 부축하고 다니셨는데 저희가 그때는 너무 몰라서 노스님이 안 드시겠다고 하는 걸 억지로 치즈를 드렸어요. 스님 어떻게든 왜냐하면 건강하셔야 되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저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많이 먹어서 건강해야 된다. 우리 먹기 때문에 건강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치즈도 건강하려고 먹는 거잖아요. 어르신들 입에 안 맞는 것도 스님 아니면 엄마 이거 먹어야 건강해진다라면 우리가 권하는 건데 먹을수록 골다공증이 많아진다는 통계가 의학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떻게 우리 아이들한테 키크라고 주는 우유가 정말 아이들을 위한 걸 생각해 봐야 해요. 정말로. 어쨌든 여기는 유제품을 섭취합니다. 금강성 불교는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안거 하시잖아요. 안거. 그쵸? 안건 언제 하는 거예요? 하안거, 동안거, 그렇죠. 하안거, 동안거 할 때 결계를 친다거나 아니면 스님들이 못 나가게 한다거나 우리가 못 들어가게 한 그런 건 없죠.
그냥 선언이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3개월 동안 그곳에서 나가지 않으시고 또 오롯이 수행하시니까 저희는 감사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는데 금강승 불교는 폐관 수행이라고 하는 거래요.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폐관 수행은 그냥 한 평인가 한 세 평 정도 돼. 우리나라도 무문관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폐관 수행은 빛을 가려요. 근데 그게 극도로 공포심이 든대요. 그러니까 빛이 있는 것만으로도 공포가 덜한가 봐요. 근데 빛을 가리면 한 여기서 보면 한 달 100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떤 그 수행법에 따라서 폐관 수행을 할 때는 빛을 차단한 상태에서 수행을 하면 좀 더 집중이 잘 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 정신 착란이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수행력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권하고 밀교 같은 경우는 구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승불교처럼 경전을 읽어서 다 같이 아 오늘은 이렇게 해봅시다 이게 아니라 스승과 제자를 통해서 밀교로 내려오는 거죠. 구전이잖아요. 그래서 스승이 제자를 보고 아 너 오늘 이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봐. 오늘 이러니까 이렇게 제 구전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폐관 수행을 할 때 특히 이 초록색 피부 밀라레빠 존자님께서는 폐관 수행을 하실 때 쇠기풀을 드셨다고 하는 전통에 의해서 부탄에서 폐관 수행을 할 때 쇠기풀 죽을 드린대요. 쇠기풀도 먹는 거더라고요. 사실 저는 몰랐는데 쇠기풀도 먹고 우리 유튜브나 혹은 네이버에 쇠기풀의 효능 보면 엄청 좋은 양리작용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눈을 맑게 해준대요. 보통 폐관 수행을 하면 빛을 못 보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면 시력을 잃어요. 그래서 눈을 붕대로 감고 일정 기간 동안 이 눈도 안구도 조금 이렇게 적응을 한 다음에 붕대를 풀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할 때 더 눈 시력이 중요하잖아요. 단백질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 밀라레빠 존자님께서 드셨던 쇠기풀이 그런 작용이 있대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쇠기풀을 염증 치료에도 쓴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전통으로 부탄에서는 쇠기풀 죽을 먹기도 하고 단백질 공급이기도 하고 비타민 A, 혈관 청소를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찰 요리에 대해서 사찰 음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세 가지 분류로 나눈 건 이해는 하셨죠? 그쵸?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거 남방 불교, 북방 불교, 금강승 불교라고 한다. 특히 남방 불교는 부처님 제세 시에 했었던 것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사찰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없고 북방 불교 우리 중국이나 대만이나 일본은 사실 정진요리, 쇼진요리라고 해가지고 누가 봐도 와 이거 먹을 수 있을까 그림과 같은 요리가 나와요. 사찰 음식으로. 근데 사찰 음식이 약간 괴를 달리하는 것 같은 느낌은 저희는 사찰 음식을 할 때 화려하게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포인트를 두진 않잖아요. 그쵸? 정갈하고 단순하고 소박한 것이 우리의 포인트라면 일본은 그릇도 대단하지만 어떤 문화의 상품인 것처럼 왜 일본 음식하고 화려하잖아요. 쇼진 음식, 정진 요리가 그래요. 아주 고급 음식이고 다 채식으로 만들긴 했지만 약간 그 사찰 요리랑 괴를 달리한다는 거 그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찰 음식 정말 소중해요. 어떤 나라에도 없어요. 이렇게 풍부한 자연물도 있고 조리법이 다양한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대만에 가면 거의 다 볶음 요리예요. 거기에 포인트는 얼만큼 기름을 적게 쓰고 많이 쓰고의 차이인 거지 거의 다 볶음 요리예요. 저한테 제가 대만에서 수행을 할 때 어떤 요리를 가져와라고 했는데 제가 봐도 다 똑같아요. 다 볶음 요리예요. 다만 다라이의 기름이 반 찼냐 안 찼냐의 차이예요.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요리가 그렇게 발달했다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렇지 않잖아요. 담백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좋은 요리를 드시고 계시고 계승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의 사명감을 갖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불교는 이렇게 봤는데 이웃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나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는 그러면 혹시 음식 문화가 어떨까? 제가 잠깐 간단하게 한번 해봤어요. 너무 방대한 거라서 금기하는 음식만 조금 보자면 기독교 먼저 제가 읽어볼게요. 뒤에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구약 성서 창세기에 땅의 모든 짐승, 하늘의 모든 새,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 바다의 모든 물고기, 두려움에 떨면서 그대들의 지배에 따르고 모든 살아 움직이는 것은 그대들이 음식물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육식을 금하지 않아요. 네. 자, 그리고 이슬람교 볼게요. 저절로 죽은 동물의 피, 돼지고기, 소와 양의 기름,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 갈고리 발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족을 잡아먹는 짐승, 그리고 날개도 비늘도 없는 수중생물 등을 먹어선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제가 이거 봐도 네 발로 기어 다니는데 날개가 있는 거 뭐가 있어요? 전 모르겠어요. 이거 뭘 먹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보통 이슬람교 하면 특별히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된대요. 어떤 고기를 먹냐고 하면 되새김질하는 고기를 먹는데요. 소. 여기 그래서 이 말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고기를 먹는다. 그리고 그냥 먹으면 안 되고 어떤 그 율법에 따라서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가공하고 어떻게 세척한다라고 하는 그걸 따라서 만든 음식을 할랄 푸드, 할랄 음식 들어보셨죠? 할랄 음식. 요새 그게 세계적으로 비건 트렌드와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동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저희는 사실 뭐 비건도 마찬가지겠지만 못 먹으면 어쩔 수 없지만 이슬람교는 생명의 종교인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철저하세요. 네, 그래서 할랄 푸드 혹은 그런 것만 드시다 보니까 여기서는 생명 사상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동물 중에 그 코랄이라고 하는 경전에서 먹고 먹지 않고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스님 조금 불 좀 켜주시겠어요? 네.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땅의 모든 짐승, 하늘의 모든 새, 땅에 기어는 모든 것, 바다의 모든 물고기, 두려움에 떨면서 그대들의 지배에 따를 것이고 움직이는 그대들의 음식물이 될 것이다. 네. 드셔도 되는 거죠. 저기 다만 글쎄 지금 와서는 모르겠어요. 이게 창세기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생명 존중을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카스제도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소를 먹지 않는 건 아니에요. 암소를 먹지 않지만 숫소도 드실 수도 있대요.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 신이 타고 다니는 신성한 가축으로 여러 가지 여기는 신들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일 뿐 이것도 먹지 말라 먹다 이렇게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역시 불교만이 생명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동체 대비를 얘기하는 것은 불교뿐일 텐데 우리가 지금의 이렇게 환경 문제가 나는 것은 만약에 불교가 서양 문명의 중심이었더라면 그런 게 없었을 텐데 서양 문명의 중심은 이 기독교 문명에 더해서 지배됐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문명을 기반으로 한 서양에서 아 이건 진짜 안 되겠다. 인간이 지구를 망치는 과정이 이럴 거야 라고 간단하게 3분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든 게 있어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시면 아 그렇네 라고 하실 겁니다. 불 좀 꺼주세요, 선생님. 혹시 들리시는지 모르겠네. 들리시나요? 네. 아, 들리세요? 네, 됐습니다. 이야, 좋았어요. 파리 한 마리 잡았어요. 요새 진짜 이렇게 해요. 네. 거위나 이런 게 독극물을 넣어가지고 너무 맛있겠다 막 손을 떨죠.
치킨을 저렇게 살찌워서 튀겨서 먹죠. 양도 예뻐했다가 양고기도 먹고. 아, 뭐 거침없죠. 상아가 피아노 재료로 그렇게 좋대요. 아까 동영상 보셨죠? 네, 플라스틱 동영상. 사진 한번 찍고. 이렇게 많은 나무들을 베어서 종이를 저렇게 버립니다. 지금 보시죠? 돼지하고 소 어떻게 되는지 보이세요? 지금 토끼는 뭐 하는 것 같으세요? 아이고, 잘 먹었네. 혼자 살아남아서 저렇게 고고하게 조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미가 있을까요? 똑같이 폐기물 처리가 됐죠. 이게 7년 전에 나온 애니메이션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혹시 제가 이거 보고 너무 놀라는 거는 뭐 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하는 건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요새 TV 보시면 뭐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은 화장품 이런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그게 동물 실험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스님 불 좀 켜주세요. 죄송합니다. 제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네.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다. 화장품에 왜 무슨 동물 실험, 동물 피부에 발라보나?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스카라. 어르신들 안 하시겠지만 마스카라 젊은 친구들 하죠? 근데 마스카라를 개발했어요. 혹은 화장품을 개발했어요. 근데 그게 눈에 들어가면 따가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틀에다가 토끼를 가두고 목만 내놔요. 그 다음에 계속 마스카라를 눈에 넣어요. 그래서 눈의 실명하는 토끼가 많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하거나 혹은 이게 피부가 돼지 껍질하고 비슷하대요. 네, 그래서 피부에다 계속 실험을 해요. 돼지 껍데기에다가 베꼈다가 뭐에다 이렇게 쥐로 실험을 하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백신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동물 실험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화장품 같은 경우에 동물을 계속 눈을 멀게 하고 귀를 아프게 하고 이러면서까지 화장품 바를 일은 아니기 때문에 요새는 조금씩 생명 윤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불교가 할 몫이 크겠죠.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마 모르고 지나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셨잖아요. 화장품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왜 눈 위에 들어가도 따갑지 않아요?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안 해봤는데. 네. 쥐나 아니면 아, 그것도 있는데 참 그런 거 보면 너무 그 인간이 잔인한 것 같아, 진짜. 침팬지로 실험을 하는 그 영상이 있는데요. 아, 그건 진짜 못 보겠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우유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드릴까요? 우유를 드시잖아요. 그렇죠? 우유를 드시죠? 건강하게 우리가 우유를 먹고 치즈를 먹을 수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우유가 당연히 우유가 나오는 소가 있는 줄 알았어요. 어렸으니까 젖소잖아요. 우유가 나오는 소. 근데 어렸을 때부터 우유가 나와요? 크야 나오죠. 근데 크면 다 나와요? 뭐라고요? 새끼를 낳아야 나오지. 새끼를 낳아야 우유가 나오죠. 젖이 나오죠. 여러분들, 똑같아요. 우리랑 다 똑같은 짐승들이에요. 예. 네. 아이를 낳아야 모유가 나오는 것처럼 새끼를 낳아야 우유가 나와요. 예. 네. 우유가, 그러면 모유는 사람을 위한 거면 우유는 송아지를 위한 것만 나오는 거죠. 우리가 막 모유가 막 철철 넘치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얘네가 자연스럽게 임신을 할수 있을까요? 강제 임신을 하고 강제 출산을 하고 조금 쉬었다가 또 강제 임신하고 강제 출산 한 2년 반 동안은 출산 임신했다가 더 이상 떨어진 우유가 나오지 않으면 폐기 처분해요. 그렇게 일생을 살아요. 그런데 소는 원래 몇년 사는 동물이에요? 15년. 20년 살까요? 40년 살아요. 소는 40년 삽니다. 그런데 2년 반 만에 그냥 생명을 다 해버려요. 네. 그리고 그럴 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우유를 먹을 때도 상처 날때 있고 피날 때 있죠. 근데 하루 온종일 거기에 추위기를 달고 있으면 거기가 상하지 않겠어요? 우리처럼 약을 발라주고 조금 쉬면 낫겠지만 쉬겠어요? 계속 뿜어내야 돼요, 죽기로. 당연히 고름이 날 수밖에 없고 피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우유에 어떤 한 성분이 피고름이 들어가는 거는 정의의 설이에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 살 때는 어렸을 때는 몇 센치에 몇 킬로, 스무 살 때는 몇 센치에 몇 킬로 어느 정도 있죠? 어렸을 때부터 키가 크지 않잖아요. 갓난아기 때부터 자연스럽게 발달 단계가 있는데 소는 2년 반 만에 모든 걸 해치워야 하기 때문에 갑자기 살이 찌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소가 자연스럽게 뼈가 생성된 다음에 살이 찌어야 할 텐데 뼈가 생성되게 된 살이 찌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힘들고 막 병이 나고 하겠죠. 우리는 좋은 것만 먹어도 암이 걸리고 이러는데요. 걔네가 무슨 운동을 하나요? 제가 그냥 사진만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저번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한 건데요. 혹시 이거 뭔지 보이세요? 돼지네. 돼지요. 근데 돼지예요. 근데 돼지가 보통 돼지는 농장이나 아니면 그런 데 축사 같은 데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공장식 축산이에요. 공장이에요. 공장 여기서는. 왜냐하면 얘네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평생 못 움직여요. 언제 움직일 수 있냐 하면 만약에 육돈 같은 경우에는 수정할 때, 네. 그리고 죽으러 갈 때. 두 군데만 바깥에 빛을 볼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왜 이렇게 가둬놓을까요? 왜? 살찌워야 돼.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고기 먹은 지 너무 오래됐어요. 웅치라고 하는 게 있대요. 웅치. 여러분, 숯돼지 드세요? 숯돼지? 드세요? 모르겠죠? 사 그건 무슨 고기 드세요? 아, 그랬어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보면 우리 매장에 가면 암퇴지라고도 해요. 수퇴지라고 못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암퇴지에 수퇴지에서는 냄새가 난대요. 웅취라고 냄새가 난대요. 여기 보이세요? 거세. 네. 면도칼로 바로 째서 잡아뜯어요. 왜냐하면 어리기 때문에 마취시킬 수가 없대요. 근데 그렇게 두면 얘는 상품 가치가 없어요. 세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돈이 되겠죠, 이게. 한 마리가 사는 게. 네. 거세를 시켜요. 얘뭐 하는 것 같으세요, 얘? 얘뭐 하는 것 같으세요, 얘? 수술해요? 무슨 수술할 것 같으세요? 다시, 얘는 뭐 하는 것 같으세요? 뭐 하는 것 같으세요? 자고 있어요? 잘안 보이시나? 여기를 보세요, 여기. 다시 앞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공장식 축산이에요. 얘네는 비돈, 육돈이라고 해가지고 고기를 먹는 애들이거든요. 얘네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계가 살짝살짝 들어가야 부드럽대요, 고기가. 여러분, 그렇죠? 마블링이 비계가 들어있는 빨갛빨갛한 꽃무늬가 마블링이잖아요.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기면 질겨지겠죠, 살이. 부드럽게, 사람들이 부드러운 고기, 맛있는 고기를 원하다 보니까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공장식 축산 이렇게 만들어져요. 네. 어쩔 수 없는 거죠. 얘네들이 운동을 많이 안 하니까 살도 조금밖에 안 먹는데 살이 지룩지룩죠. 너무 좋죠. 공장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크게 하는 데 말고는 돈사라고 해서 우리의 몰아둘 때가 있어요. 시골에서 보는 것처럼 크게. 그럴 때는 얘네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왜냐하면 이 돼지가 개보다 후각이 8배나 10배가 더 발달돼 있대요. 그런데 똑똑하기도 하잖아요. 보통 IQ가 80이 넘는데 개보다 똑똑하다고 되어 있어요. 얘네는 그냥 자연으로 방사를 하면 화장실을 가린대요. 우리 고양이만 가리는 줄 알았는데 돼지도 화장실을 가려요. 근데 여기 화장실이 따로 있겠어요? 바닥에다 싸면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 암모니아가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겠어요. 거기서 살면 스트레스 받겠죠. 스트레스 받아서 다른 돼지의 꼬리를 잡아뜯네. 그래서 이빨을 뽑는 거예요. 근데 이빨 뽑는 것도 안 되겠어. 잇몸으로 뜯으면 안 돼. 그래서 꼬리를 자르는 거예요. 네. 새끼 때 다. 근데 꼬리를 자르고 붕대를 감아주고 약을 발라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촛불에 지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어요. 이거는 90% 이상 이렇게 됩니다. 어떤 데가 특별한 데 아니야. 다만 우리 동물복지 알죠? 동물복지 하는 데는 이렇게 안 해요. 근데 동물복지 하는 데 쉽지 않아요. 네. 가격도 너무 비싸니까 사먹기도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생명을 위해서라도 세번 먹을 거한번 먹어서라도 구할 수 있으면 조금 관심 가져주셔야 돼요. 육식을 먹지 말라는 거 하는 육식을 안 드시면 너무 좋겠지만 어려우시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두번 먹을 거한 번이라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건 구제역 때 이렇게 1년에, 그러니까 평생 동안 사는 돼지가 마지막에 본 거는 죽으러 갈때 이렇게 떨어져서 죽었고, 이때 트라우마로 우리 같은 이웃들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고. 그러면 얘기한 김에 우리 닭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닭 수명이 30년이에요. 엄청 오래 살아요. 그치, 엄청 오래 살죠? 근데 아까 웰컴이라고 하는 그 만화 속의 주인공이 갑자기 닭에다가 뭐 이상한 걸 호수로 막뭘 넣었죠?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막 공으로 튕겨서 어디다 쏙 넣었죠? 네. 농구공처럼. 원래 30살인데 우리가 먹는 치킨은 몇 살일까요? 얘는 닭은, 농장의 닭은 30년이, 30살이에요. 원래 기대 수명이. 그러면 우리 치킨은요? 6개월. 또? 2달. 1년 미만. 3개월. 또? 35일이에요. 우리 연계 좋아하시죠? 연계. 35일이에요. 연계가 35일인데, 그것도 똑같이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자라는 성장 속도를 보면 동물도 마찬가지거든요. 병아리잖아요. 여기 보세요. 지금 병아리가 깨어났어요. 얘는 수병아리예요. 얘는 산란계입니다. 산란계라고 하는 것은 계란을 낳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얘가 지금 산란계인데 어디로 막 지금 떠나러 가는 것 같네. 컨베이어 벨트가 빙빙 돌아가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죽어요? 어떻게 죽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달걀이 부화하잖아요. 산란계는 암탉만 닭을 낳을 그러니까 그 계란 낳을 수가 있잖아요. 수평아리 어떻게 해요? 그렇죠. 영화 미나리에서 맞아요. 병아리 감별사가 주인공이죠. 예. 네. 어떻게 죽여요? 왜냐하면 저희도 이걸 하면 와 너무한다 하지만 농부의 입장이라면 돈이 사료가 엄청 들어간대요. 진짜 사료가 엄청 들어간대요. 여기 보시면 이게 닭장 보이세요? 이렇게 해도 이익이 많이 남지 않는데요. 그만큼 이게 대기업하고 유착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병아리를 받아다가 또 먹이고 파는 것들이 쉽지 않아요. 가끔 한번 AI, AI인가요? 맞죠, 맞죠. 구제역 걸리면 다 살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도 우리 이웃인데 어쩔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됐을 때,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게 아래 그라인더가 뭔지 아세요? 그라인더. 우리 맷돌, 우리 그냥 방앗간 가면 빙 가는 거 있죠? 예, 믹서기. 아래 믹서기가 있어요. 믹서기 위의 모습이에요. 수평아리는 바로 갈려져서 사료로 분해시켜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다 음식물이잖아요. 이거 죽이면 어떻게 처리해요? 처리한 입장도 그래요, 사실. 그러니까 이걸 죽이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거 뭐 하는 것 같아요? 뭐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앞에 불이 있어요. 부리를 잘라. 왜 잘라요? 똑같이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여기 이거 까만 거 보이세요? 까만 거? 얘는 죽었어요. 왜 죽었냐면 여름에 더워서 죽는데요. 여기 똑같이 에어컨은 틀고 막 해야 되는데 습도랑 온도를 못 맞추면 이렇게 밀집 사육하는 데는 많이 폐사가 된대요. 폐사가 되면 다 드러내야 하지만 사람이 다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각 이웃이 다 그렇게 드러내요. 그런 사람들이 드러내는데 이렇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닭도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러면 부리로 쪼아요. 그러지 못하게 해서 부리를 자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산업 시스템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우리가 고기를 원함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이웃 종교를 보면서 기독교의 생명 윤리라고 하기까지 너무 거창하지만 금기 씨앗 음식, 창세기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그냥 원한다면 동물들이나 자연 것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너는 사용해도 괜찮아라고 허용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기독교의 사상이 전 유럽을 지배해서 이렇게 지금 환경이 이렇게 된다면 동양 사상인 불교가 그래서 다시 회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걸 보고서도. 이게 만약에 하나의 일부분이라면, 아이고, 이런 것도 있대요라고 얘기하겠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90% 이상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드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열심히 버셔서, 어렵게 버셔서 소비하시는 건데, 이렇게 소비하실 때, 이런 고기들이 과연 먹었을 때, 정말로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비타민이 충분하고, 비타민 B12가 충분한 고기일까? 이렇게 과연 자라는 것들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건강하기 위해서 먹는 고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다 아시는 거지만, 달걀 껍데기에 방사사육이다. 축사 내 평사 기존 케이지 낚아 이게 기존 케이지예요.
그리고 여기 개선된 케이지는 조금 더 넓은 거. 조금 넓은, 설부 조금 더 넓다 하더라도 이 A4지에 닭한 마리예요. 넓은 거는. 만약에 좁은 거는 A4지에 닭두 마리. 움직일 수도 없겠죠. 불쌍해요, 진짜. 요새는요, 혹시 강아지 키우시는 분 계세요? 강아지. 계세요? 고양이 키우시는 분 계세요? 없으세요? 아, 그렇고 여긴 많이 없으시네요. 수업하다 보면 반려견 얘기 나오면 사람이 눈빛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소하고 돼지는 반려동물은 아니야. 그냥 고기예요. 그런데 강아지 생각하면 우리 강아지가 저렇게? 우리 고양이가? 생각하거든요. 그분, 그 나름의 동물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어요. 동물권, 이제는. 이제 사람만 반려인이 아니라 반려동물, 반려식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시대가 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동물복지가 거창한 거 아니에요.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환경이나 신체적으로 꼬리를 자른다든지 이빨을 뽑는다든지 거세하지 않게 해주세요. 고통, 질병, 상해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세요. 정상적인 습성. 그러니까 돼지는 넓게만 있으면 자기네들이 흙 목욕하고 저 쪼끝에 똥 싸고 깨끗하게 살아요.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두려움, 스트레스. 얼마나 두렵겠어요. 모아서 언제 죽을지도 몰라. 또 마지막 바깥 햇빛을 본다 하면 그게 죽으러 가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두려움이나 스트레스부터 자유. 이게 사실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 존중하고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동물 복지가 바로 불교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달걀을 먹고 고기를 먹고 햄을 먹고 소세지를 먹는 것들이 익숙해져 있는데 우리 채식을 고를 때도 아 이거 유기농인가? 무농약인가? 알고 고르시는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거창하게 생명 존중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 같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 나와 같이. 그리고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연기라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동물로 보면 좋겠다. 우리 참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씁쓸합니다만 윤회한다고 하죠.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 사랑을 받았습니다만 윤회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동물도 윤회하고 있는 그런 개체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우리가 맛있게 먹지만 윤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예요. 동물을 위해서보다는 솔직하게는 우리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달라이 라마나 여러 유수의 큰 스님들이나 어떤 성각자들은 불교가 이제 조금 더 힘을 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달라이 라마 존자님의 말씀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같이 들어보시고 다음 주까지 다음 주는 추석이니까 다다음 주 뵙겠네요. 다다음 주까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고 다음 주는 실질적으로 그래 이렇게 불교가 좋은 건 이제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라이 존자님의 말씀 한번 전해드리고 제가 수업을 마칠게요.
이 내용은 잘안 들리셨을 수도 있을 텐데, 이 내용은요, 달라이라마 성하님께서 맨 처음에는 티베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강승 불교는 채식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쵸? 네, 채식으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얘기해 주시고 있는 건데, 마지막에 포인트는 이 지구가 우리 집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 모든 하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제가 이걸 보고 정말 이 불법을 만난 게 이렇게 감사하고 다행일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더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인터넷 보거나 여러 가지 많은 법문 자료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불교를 이렇게 만난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어떻게 더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더 잘 불교를 구축에 나갈지 생각해 보시고 또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만나서 같이 의견을 나눠보는 좋은 시간 만들어서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